와우 친구들, 뚱땡이 아저씨야. 오늘은 맹구의 저택 리메이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예, 전에 했던 거는 원이었던 것 같고. 오, 뉴 맹구의 저택 더 리미티드 에디션? 왜? 청소년 이용 불가. 아니 뭐야, 폭력성, 선정성, 공포? 해보겠습니다. Let's go. 찾았다. 이 상자가 틀림없어. 장구야, 뒤로 물러나. 우와! 우와! 아니 뭐야? 우와! 소리는. 설마 훈이 아니지? 싸늘하다. 아니 저건 깜짝아 씨. 뭐 갑자기 왜 그래? 저기 뭐라도 있어? 뭔가 커다란 게 가까이. 어? 말도 안 돼. 저건 설마. 어 뭐야? 어? 1인칭, 어? 와! 뭐야, 냉장고에 먹을 게 하나도 없잖아? 우리 집 의문의 1승. 이 방에 딱히 눈에 띄는 게 없으니까 나가야겠다. 씨발, 최신 기술인데 이거? 잠겨있다. 자, 어? 어! 우와! 짱구야! 제가 하면 안 되는 거였어? 제발 죽기도 하는구나. 잠깐. 씨발 훈이 냄새. 혼자 다니는 게 훨씬 좋다. 안 되겠다. 훈이 의자 모드 온! 진짜 내. 씨발! 예상 조중. 장구였구나. 놀래키지 마. 그래. 장구야 살아있었구나. 다행이야. 얼마나 걱정했다고. 훈이가 남의 걱정도 다 해주다니 다시 보겠는데? 훈이 너 자기밖에 모르는 개인주의, 게다가 이기주의적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살아가고 있잖아. 과자 때문에 우리를 팔아넘기고 말이야? 어? 나중에서야 반성을 했다지만 일단은 일어난 일은 일어난 일이라고. 혹시 다른 애들은 안 못 봤어? 그게 나랑 철수랑 유루랑 세 명이서 저쪽에 살았죠. 근데 짱구야 혹시 수지랑 만났어? 아까 숲에서 만나서 같이 저택에 들어왔지롱. 그렇구나. 수지가 살아있다니 다행이야. 맞다, 맹구를 까먹고 있었구나. 맹구는 무사 하려나? 혹시 맹구도 이 저택에? 왜 그래 훈아? 뭐야 훈아! 나 이참 뭐지? 진동 때문에 떨어졌어. 도서관 열쇠. 아! 좆됐다. 슬슬 시작되는 건가? 도서관. 자동으로 쓰는 건가 이거? 아 여기다. 도서관 열쇠를 사용했. 우와! 놀래라. 그 BGM. 뭐지? 방금 무슨 소리가? 아니 뭔? 저게 뭐야? 저 정체를 밝혀라! 씨발! 맹구야!
맹구야, 너도 이 집에 들어와 있었구나. 근데 너 좀 커진 것 같... 우와! 에? 오! 맹구야! 반가운 건 알겠는데 갑자기 교환하는 건 좀... 어? 맹구야? 내 말 듣고 있어? 어? 저건 분명 그때 본 수수께끼의 광석! 맹구야, 왜 그래? 갑자기 왜 그런 눈으로 보는 거야? 우와! 저. 오! 맹구야! 맹깜만! 비제 뭐야? 맹구야, 맹깜만! 맹구야, 맹깜만! 휴. 훈이 어디 갔어? 안 들키겠지? 어? 맹구야! 반대로 싹하면은 오니? 좋됐다. 이거 그거잖아. 피아노 만지면 뒤에서 맹구 언니가 급습하는. 어, 맹구 손 뭉툭한 거 봐라. 어? 샷건 쐈냐? 아니네? 뭐야? 세제 옥시크린. 세제를 손수건에 묻힌다. 허허이. 손수건으로 건반을 닦는다. 어허이. 6, 7, 4. 그리고 우효! 이런 거 아오니 짬밥 500년이지! 하하! 아니 미친 새끼야 이거! 갔다. 오! 갔다. 그냥 6, 7, 4인데 뭐야? 뭐야? 저거 원래 뒤집어서 어떻게 숫자를 대입하지 않았나? 자, 저게 이게 건반 모양이야. 결국에는 건반 모양, 건반 모양. 근데 왜 네 글자지? 나 아오니 할 때마다 여기서 늘 헤맸던 것만 같아. 나 저게. 자, 아, 자, 6794. 아, 체크메이트. 와, 나 진짜, 나 하버드. 와, 나 하버드. 와, 얘들아, 이해를 못해세요? 진짜 컨셉이 아니고 리얼로? 문제 있는데? 야, 심각한데? 컨셉이 아니고? 알려줄게. 이 건반 모양이 4개가 나왔잖아요. 거기에 맞는 숫자를 쓰면 돼요. 6, 7, 4니까. 어? 이거 하나 뒤집으면 하나 문자 나오니까. 6, 아, 진짜. 야, 그, 몰랐어? 이거를? 이, 쉬운 걸? 애들도 할 수 있는 걸? 뭐야, 이거? 어? 뭐지 이거? 잠깐만. 얘들아, 눈에 띄는 색깔이 있지 않아? 잘 봐. 이 방에 눈에 띄는 색깔과 내 아이템에서 눈에 띄는 색깔, 뭔가 매치가 되지. 매치 포인트. 녹슨 열쇠 빨간색. 그 다음 이 의자 소파 빨간색. 여기다가 쓰는 거야, 녹슨 열쇠! 아니었네. 안녕하세요. 좋됐다. 아이고, 뒤통수 부시고 싶다. 우와! 내기! 우선 같이 다니자. 알았어? 아니, 여태 주운 거는 괜찮은 물건들인데 소래기를 시발 주워버렸네. 어? 에? 이번엔 무슨 소리지? 어?
설마 또 맹구 또? 절수다! 짱구야, 여기 있었구나. 얼마나 찾았다고. 게다가 다른 애들도 다 모여있네? 뭐야, 철수였잖아. 이 철수까지 모였으니 다섯 명 집결한 거 맞지? 어디 회의하기 딱 좋은 곳 찾아볼까나? 어? 흠, 여기도 생각보다 넓은데? 여기서 회의하는 게 어때? 여기서? 그럼 편한 방에서 회의하면 안 될까? 야꿍야꿍 하면 까야지 왜 토를 달아? 얘들아, 회의하자. 빨리 부탁 끝내고 치우자고. 자, 일단 상황을 정리하자면, 쉽게 말해서 맹구를 버리고 탈출돼. 맹구를 구하고 탈출이라는 거지? 난 천자. 나도 천자야. 좋됐다. 왜 전부 맹뭐 하려고 하는 거야? 아니, 훈이라면 이해하는데 맹구는 유능하잖아. 피도 눈물답다니? 우리도 맹구를 누구보다 더 구하고 싶다고. 세상에 어떤 사람이 줄무빠 머리처럼 생긴 녀석 마냥 친구를 배신하려고 하겠어? 안 그래? 아, 모르겠어. 어? 어? 라이터? 이게 무슨 소리야? 라이터? 아니, 라이터 뭐야 이 기분 나쁜 웃음 소리는? 어? 수지야. 수발 수지야. 장롱이, 오른쪽 장롱이 혼자서 움직였어. 라라라라라라. 반대로 움직였네.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수지야, 장롱이 혼자 움직였어. 오호이, 소리와 똑같나? 야, 너 눈치도. 우와! 맹구가 수지. 야, 이 들아. 우와! 좋됐다! 아니 뭐야? 아, 맹구야! 아니 나는 구하려고 했어. 다 너를 버리려고 했고. 좋됐다. 오, 사라졌다. 와. 훈발놈 새끼야, 그만 좀 소리 질러. 사람이 말하면 좀 들어. 짱구야, 시발 짱구야. 넌 잘못 없어. 다 내 잘못이야. 뭐야? 내가 수지를 지켰더라면 수지가 맹구에게 죽을 일이 없었을 텐데. 아니 애초에 맹구 자식 말 듣고 여기 오는 게 아니었어. 수지께 광석이니 뭐니 그 때문에 우리가 죽게 생겼다고. 그리고 수지마저 죽었어. 훈이야, 너 좀 흥분한 것 같아. 진정? 이씨발 새끼야, 이 상황에 꽁기인간 꽁기인 진정하라고? 짱구, 난 눈치도 없어? 아니 그게 아니고 왜 나한테 화를 내는 거야? 더 이상 못 참겠어. 맹구 다시 죽여버릴 거야, 꽁기인간! 야 훈아, 어디 가? 어? 아니 어? 나다 이 씹새끼야. 맹구 이 자식! 감히 내 소중한 수지를 죽여? 절대 용서 못! 야, 맛있었나 보네. 야, 뻑뻑쟁이네. 니 좀 물 줄 아는 아네, 어? 요 아가 좀 물 줄 아는 아네. 야, 가자. 어, 그 씬 나오냐?
별관 열쇠. 우와! 열어? 자, 된다. 하, 걸었어. 별관 열쇠. 맹구? 아니, 아니 씨발 수염이 났네. 뭐야? 아니, 자 이거를 줄 사다리 하는 거였다가 뺨. 자 이제 내려가서 가보자. 가자. 뭔가 있어 보이는데 라이터. 우와! 맹구야, 얘는 아이오 아원이 그것보다 되게 좀 빠르다 이게. 하지만 네가 빠르면 얼마나 빠르겠어. 맹구야, 우리 얘기 좀 하자. 요 맹구야. 그만 좀 해. 우리 얘기 좀 해. 우리 대화 좀 해. 어? 너 조금 화났네. 우리 대화를 하면서 서로 간에 오해 이런 걸 풀어보자. 그래 앉아. 대화야. 대화 아니 맹구야, 나부터 얘기할게. 할 말 없다. 안녕. 오니? 맹구야 이런 것도 또 삐져? 주바 새끼 덩치만 3만 하더니 아유. 뭐야 이거? 아 이거는, 야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지. 어 이거는 아주 쉽습니다. 어? 뭐지? 뭐죠? 어? 네,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몰랐나요? 하하. 예, 그냥 이렇게 하면은 밑이 열려요. 예. 몰랐나요? 어. 어 뭐야? 어 나가는 거다. 삽이다. 나가. 어? 이 밧줄 타면 나갈 수 있겠는데? 어디 철수를 데려와야겠다. 어? 편집판이다! 닭가서 하산길. 나가. 아 씨발 철수 아무것도 안 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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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이다. 이 맹구 돌멩이 자식 대가리 이거 돌이네요? 어허이 맹구 돌을 좋아하더니 돌멩이가 돼버렸네 대가리가. 아 맞다 철수. 에이 뭐 어떻게 되겠지. 필수적으로 달리는 사이 떡잎 말로 내려왔다. 맹구는 더 이상 쫓아오지 않았다. 늦게 돌아오는 바람에 엄마에게 혼났다. 친구 집에서 자다가 왔다고 둘러대서 겨우 홍기로 끝냈지만. 오! 수수께끼의 광석이 정체는 도대체 무엇이었던 걸까? 또 맹구는 왜 저렇게 변해버렸던 것일까? 지금이 나로선 알 길이 없다. 그러나 저택에서 철출한 사람은 나랑 유리 둘이 뿐이었고 저택에서 헤어진 나머지 친구들은 두 번 다시 만날 수 없었다. 오 뭐야? 쟁걸도 재밌었어. 다음에는 소꿉놀이 하자. 시간 됐으니까 난 이만 가볼게. 아 그래 내일 유치원에서 보자. 어라? 벌써 액션 가면 볼 시간이네? 이제 TV를 켜볼까나? 짱구야 밥 먹어. 엄마가 오늘 수제 돈가스 사왔단다. 잠깐만요 액션 가면 조금만 보다 갈게요. 나 빨리 안 먹으면 돈가스에 피만 범벅해버린다. 아, 안 돼요 엄마 피망은 안 돼요. 집 가서 먹을게요. 어때 맛있어? 엄마 너무 맛있어요. 우리 아들 많이 먹어. 엄마 저거도 먹을래요.
저 아빠 거니까 손 대면 안 돼. 어, 그럼 엄마 거는 먹어볼. 손 치워. 긴급 속보입니다. 어제 호환시경 떡잎산에서 유치원생 4명이 집단 실종되었습니다. 경찰은 특수수색팀을 파견하여 떡잎산을 조사 중이며 검찰은 원아 아들의 부모, 유치원의 교사들을 소환하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토니버스 뉴스 땡땡땡 기자였습니다. 시발 무서워. 배드엔딩 배신자들. 시발 멀티엔딩이네. 철수를 데려가자. 철수야! 빨리. 어? 뭐야? 시발! 철수야! 철수야! 튀어. 가자. 어? 훈아! 뭐야? 존댔다! 우와! 으악 내기! 하, 짱구였구나. 진짜 놀랬어. 훈이 너 아까 장롱에 꼭꼭 숨어서 문도 안 열어주더니 내가 맹구에게 쫓겨서 이런 걸 숨어있을 거 뭐야? 어? 아까 똑같은 건데. 시공간을 어? 설마 철수야? 아이 타임스톱 뭐야? 아니 뭐야 이거? 다섯 명 직결했어? 이러면 안 되는데? 어 뭐야? 유리야, 어 있다. 유리야 무사했구나. 아 짱구 살아있었구나. 혼자 도망가서 미안해. 너무 무서워서. 괜찮아 그럴 수 있지. 그치만 철수마저 맹구에게. 어 철수 있는데? 어 짱구야 이것 좀 봐봐. 어 막혀 있는 거기 난로. 난로 안에 뭐라도 있어? 딱히 눈에 띄는 건 없는데? 난로 안에 소리를 잘 들어봐. 소리? 바람 소리다. 저 바로 그거야. 그치만 난 난로 안이 막혔는데 어떻게 들어가지? 어디 도구 같은 게 없으려나? 삽 같은 거 있으면 좋을 텐데. 아 삽 알지. 삽 소리. 곡괭이 있지 않은 아까? 아니 유 연발이 억수로 부드럽네. 그분도 올킬하네. 맹 반투팩이야 실례. 맹구야! 맹구야! 됐다. 와 개 무섭네. 오씨. 어쩔 수 없지. 삽으러 가자. 허허 난로 안은 편했다. 어 뭐야? 어 안에도 막혔잖아. 이러면 갈 곳이 없는데? 그럼 바람 어디서 불? 잠깐 설마? 벽 위에 입구 비스무리한 게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가지? 안 되겠다 얘들아. 훈이 계속 죽는 거야. 훈이랑 철수를 존나게 버그로 주워 시체들의 산. 어? 훈이와 철수를 넘고 넘어 앞으로 가버리자. 어? 올라갈 수 있는 도구. 이미 얻었던 도구 중에 단서가 있을지도? 30m. 자, 잘 봐. 아 맞다. 내 사다리 있는데 저 위에 사다리 어떻게 걸지? 자, 그렇지. 만화에서 봤던 기술을 따라하면 저 위에 줄다리 봐봐. 3, 2, 1! 어, 뭐, 예. 그렇게도 말하죠, 예, 어. 오!
뭐 이렇게도 하죠. 에. 겨울 다른 날 조명에 줄사다리를 걸었다. 오. 인정. 가자. 문 밖으로 나간다. 정말로? 예스! 오, 뭐야? 뛰어나 아니냐? 오, 뭐야? 오. 어? 저택에 왜 이런 곳이 있지? 근데 여기 왠지 낯설지가 않아. 어디서 본 것 같은 곳인걸? 뭐야? 어? 뭔데 여기? 뭐니? 이 상자는 뭐지? 아, 저기요. 잠깐! 이 상자! 분명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 상자는... 흥! 초밤에! 이건 그 광석에 들어있던 상자잖아! 이게 왜 여기 있어? 그럼 이것도 그 광석이 복 있는 곳과 관련이 있는 건가? 그렇다면 이 상자는 또 뭔가 있는 건가? 하지만 그때처럼 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현관이었어. 깜짝아. 뭐야? 갑자기 상자가 폭발해. 설마? 설마 맹구가. 역시 맹구 너였구나. 이제서야 말하지만 너 어떻게 친구들을. 맹구 너 아직도 그 보석에게 조종당하고 있는 거야? 어? 돌이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되냐고. 돌아버리겠네. 말이 안 통해. 이제 어떻게 하면 좋지? 맹구에게 덤비자. 맹구를 원래대로 돌려야겠어. 액션 가면에게 보고 배운 기술들을 사용하면 맹구를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을지도 몰라. 에이 이파사파 데칼. 맹구 이 자식 덤벼라. 어? 뭐니? 아니 이건 펜톨루비. 우와! 나 아직 살아 있는 건가? 어, 뭐야? 여긴 어디지? 그 보석에게 당해서 이상한 곳으로 이동한 건가? 어? 아까 번개를 맞아서 몸이 저려. 여기서 나가야겠다. 근데 만약 그 보석이 이동시키는 곳이 여기밖에 없다면 혹시 맹구에게 먼저 당했는데도 여기 있는 건가? 어? 죽은 게 아니고? 먹힌 게 아니고? 일단 여기서 나가야 돼. 얘들아 제발 살아있어줘. 에? 있는데? 어? 어 뭐야? 자 가볼. 어? 총 8개 고소리 모았어. 문이 열린다. 가자! 드디어 문이 열렸다. 대체 무슨 일이라든가! 문 밖에서 빛이 새어나고 있다. 바로 뛰어들어! 참, 바로 뛰어가라고! 다쳤어? 오 뭐야? 오! 뭐지? 오! 오! 체크메이트. 어, 이 정도? 메이플. 어? 뭐야? 여긴? 오. 아니, 저건 오, 뭐야? 왜 이렇게 커? 어, 아니 얘들아! 맹구도 있네? 홈발론도 있고? 펜톨루비. 게다가 얘기들까지 있잖아? 왜 저런 거에 들어가 있는 거지? 어. 펜톨루비가 친구들에게 에너지를 빨아들이고 있잖아! 저걸 막지 못하면 친구들이 위험해질지도 몰라. 쳐들어자! 어! 씨발! 맹구 아오니! 맹구? 아니 펜톨루비! 감히 내 친구들을 저렇게 만들다니! 절대로 용서하지 못하겠어! 아 맞다.
이번만큼은 절대 너는 다 갈 수 없어! 어떻게 하라고? 목표는 저 배턴 루비야! 이걸 빨리 없애버려야 돼! 어? 액각이! 액션! 가면! 부디 이 짱구를 지켜주세요! 액션! 뱅! 오니? 으아! 나 너무 알아오니? 돌아온 건가? 얘들아! 정신 차려! 이런 곳에서 지면 자면 감기 걸린다고! 그렇게 우리들은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다. 늦게 집에 들어가서 엄마한테 엄청 났지만 그날 저녁 엄마에게 오늘 있었던 일이 알려졌지만 엄마는 내가 너무 와느라 많이 봤다면서 내 얘기를 믿어주지 않았다. 자기 전에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겪었던 일을 말해줬지만 어째서인지 당사자인 친구들마저도 저녁 때는 기억을 하지 못했다. 다음날 그렇게 돼서 내가 그때 팬텀 루비를 부수고 너희들을 구했. 짱구야, 대체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몇 번이나 하는 거야? 그래서 전부 왜 오겠어? 우린 어제 떡님 산에서 실컷 놀다가 내려왔잖아. 무슨 맹구가 어쩌고 괴물이 참. 말도 안 되는 얘기라니. 분명 너희들 맹구 괴물이 사는 저택에 들어가서 맹구에게 쫓겨나거나 그런 건 기억이 안 나냐고. 내가 괴물? 짱구야, 넌 좀 닥칠 필요가 있어. 친구들은 그때 있었던 일을 믿어주지 않았다. 자신들이 당사자였음에도 말이다. 마치 꿈이라도 꾼 것마냥 얘들은 그날 있었던 기억을 모두 잊어버렸다. 근데 며칠 뒤 장구야, 유치원 버스 왔으니까 빨리 타녀. 엄마 잠깐만요, 은가가 아직 한 덩어리 안 나왔어요. 넌 무슨 얘가 아침에 똥을 지리니? 진짱구, 너는 걸어서 유치원 가. 뭐야? 에휴, 그놈의 은가 한 덩어리 때문에 30분이나 앉아 있었네. 엄마가 화낼만도 했죠. 그나저나 어떻게 걸어서 유치원에 간다? 오! 뭐야? 911. 짱구야 안녕. 경찰차 아니야? 수지 안녕. 수지 다 살아있었네. 설마 유치원 버스에 놓친 거야? 뭐 그런 셈이지. 네가 이거 원장 새끼 군기 좀 잡아놔야겠는데. 짱구야 타. 유치원 갈 데려다 줄게. 오호, 역시 수지밖에 없다니까. 그럼 결혼할까? 뭐지? 역시 그때 있었던 일을 떠올리는 것보다 현실로 돌아가는 게 더 나은 것 같다. 오늘 열심히 살아볼까? 해피엔딩? 진짜 엔딩도 있어? 현실로 복귀. 진엔딩 조건 아시는 분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해피엔딩이 진엔딩이고. 재미가 있었다!